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테슬라 폭발. 자, 테슬라 주가가 밤사이에 10% 넘게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는 줄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주가가 연 이틀 지금 급등을 했는데 상승 모멘텀이 지금 다시 발생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테슬라가 그야말로 뜨겁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제 6%, 또 오늘은 10%, 이틀간 거의 16, 7%가 올랐습니다. 네. 테슬라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하루 이틀 사이에 20%가량 오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대폭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테슬라 주가가 올 들어 44%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아직도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급락세가 멈추고 아주 돌연 급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급등의 모멘텀이 뭐냐?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다시 테슬라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 현재까지 나타난 변수, 가장 큰 것은 테슬라의 차량 인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또는 소비자에게 차를 얼마나 넘겼느냐, 딜리버리 했느냐, 이 대목이 뉴욕 증시에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테슬라 공식 발표 어제 밤 10시에 나왔는데요. 2분기에, 그러니까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44만 대 팔았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자, 44만 대가 갖는 의미, 그래프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1년 전 2023년 2분기에 46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때보다는 판매량이 뭐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1분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올 1월, 2월, 3월, 그때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38만 대에 비하면 44만 대로 무려 6만 대나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정점이었던 지난해 4분기 48만 대에 비하면 여전히 4만 대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완연한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분기에 있었던 폭락세에서는 벗어난 게 아니냐.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 여기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캐즘의 덫, 이 캐즘 트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캐즘 트랩이라는 게 지구 땅 속에 지층이 깊이에 따라서 그 지층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초기에는 얼리 어댑터처럼 전기차가 잘 팔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진공 상태가 온다. 그래서 일반 대중화가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완연한 전기차의 활성화 시대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지층 간의 갈등이다 해서 캐즘의 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캐즘의 덫에 지금 빠져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 회사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러는데, 밤사이 나타난 테슬라의 이 딜리버리 실적을 보면요, 지난해보다는 물론 떨어졌지만 1분기에 엄청나게 떨어져서 캐즘의 덫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또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았거든요. 네. 이 대목에서 혹시 전기차가 캐즘의 덫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닌가. 이게 1분기에 침체 양상이 비정상적이었고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중국의 BYD라는, BYD라는 전기차 회사, 이 회사하고의 관계를 보면 작년 4분기에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질렀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판매 부분에서만요. 네. 근데 비아디는 전기차도 만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일반 하이브리드는 이 배터리에다가 경유나 휘발유를 같이 쓰는 건데 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은 전기차처럼 충전도 가능한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좀 더 가까운 네.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아디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같이 만들어내는데 둘이를 합하면 비아디가 테슬라보다는 엄청 많습니다만은 네. 순수한 전기차만 놓고 볼 때 작년 4분기에 비아디가 1등으로 올라섰더 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것을 다시 테슬라가 비아디를 제치고 1등을 해보겠다. 테슬라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아니냐? 이런 기대. 그다음에 그 올 1분기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실적이 좀 살아나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할 테고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 또 앞으로 조만간 있을 8월 8일 로보택시 기대감 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장밋빛 예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각에서는 현재 2분기에 인도 실적이 늘어난 것이 캐즘 에드에서 헤어났다기보다는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대폭 낮추었단 말이죠. 가격을 대폭 낮추니까 가격 인하에 따라서 매출이 좀 늘어난 것이 아닐까. 반짝 증가다 이 얘기군요. 물론 계속 가격을 계속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면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는 이달 말에 있습니다. 실적 네. 발표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 매출은 늘어났는데 실적은 오히려 나빠지는 그 실적 중에서도 매출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매출이라는 게 판매 대수 곱하기 판매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판매 금액이 줄었다면 매출도 별로 안 늘어났을 수 있고 그보다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이렇게 손익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적자로 실현하기 했다. 이러면은 좀 쇼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하나 보는 거. 그다음에 웰스파고 같은 투자 은행에서는 미국의 4대 은행이죠. 여기서는 현재 전기차 가격을 낮춰서 매출 올리는 전략 힘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3분기에 가면 테슬라의 전략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줘서 그 당시 주가가 대폭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해요. 뭐 전문가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120 정도? 네. 120달러면 오늘 231달러로 마감했으니까 앞으로 50%가량 떨어진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매우 높다. 테슬라는 아직도 상방 압력, 하방 압력 이런 게 팽팽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면밀히 분석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독점. 자,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파죽지세로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주 지금 그 뉴욕 증시나 전 세계 경제 가장 핫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엔비디아 뭐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던 엔비디아가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밤사이에는 주가도 좀 떨어졌어요. 네.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어렵지만 로이터통신의 보도, 그러니까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엔비디아를 기소한다. 기소한다는 것은 법정에 세운다 이건데 반경쟁적 관행의 혐의를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경쟁적이라는 것은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은 자유시장 경제, 충분한 공급과 충분한 수요로 균형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을 와해시킬 수 있는 독점이나 과점은 자본주의의 해악이다.
뭐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교육용 반도체 GPU를 80% 이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 공정거래법의 반경쟁법은요, 의도가 있든 없든 네. 현실적으로 한 업체가 독점을 하면 균형 가격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엔비디아 독점 조사 중 이것도 부담이지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량이 칩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나쁜 의도라기보다 다른 회사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긴 거다. 이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의도적 과실, 엔비디아의 악의 이런 것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프랑스 공정당국이 지적하고 있는 대목, 이 로이터통신의 보도입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프랑스 공정거래당국은 쿠다를 꼭 집었습니다. 자, 쿠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이 엔비디아가 만든 엔비디아 GPU, 엔비디아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기술에서 엔비디아 후발주자들, 엔비디아 동맹국들이 GPU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AMD를 비롯해서 많이 만들고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독점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CUDA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네. 이 CUDA라는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대로 GPU를 구동시키는 움직이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엔비디아 제품에서만 작동하도록 그렇게 이게 수십 년 동안 그 보호 프로텍팅 장치가 걸려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먼저 GPU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엔비디아 GPU를 조금 두고 있는데 AMD라는 곳에서 새로 GPU를 만들어서 AMD 거를 살려고 해보니까 CUDA 프로그램이 AMD 쪽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악의적인, 아주 노골적인 시장 파괴 행위다. 이렇게 지금 프랑스 이 공정거래 당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세금 제도가 워낙 투명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세금보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 달라들었다면 이것은 그 파괴력이 재벌 해체로까지 갈 수 있는 그냥 벌금 정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기름회사, 석유회사, 엑슨이라든지 네. 뭐 모빌 이런 회사들 전부 원래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록펠러가 한 회사, 기름회사였는데 이게 앤티트러스트법 나오면서 다 해체됐거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때 1등을 하다가 애플에게 뒤지게 된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이다 해서 네. 기업 분할이 됐어요. 자, 지금 만약에 프랑스 정부가 구체적인 혐의를 과학적으로 입증만 한다면 엔비디아의 CUDA 독점을 풀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유럽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 풀리면 유럽을 통해서 미국도 얼마든지 접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GPU 독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CUDA의 독점을 풀어버리면 한꺼번에 엔비디아 독점은 무너질 수 있다. 자, 이 대목은 AI가 앞으로 계속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더라도 네.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독점적인 우위를 지니는 그런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변화상이에요. 네. 물론 프랑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증거를 입수하고 제시할 수 있을지 네. 뭐 그 대목은 별개입니다만 아무튼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돌풍 이후에 최대의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큰 뉴스였군요.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다라는 걸 개발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들 GPU만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폐쇄적이 됐지만 결과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간 다 오픈소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유럽 경쟁당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나쁜 의도로 내가 이것을 혼자 먹겠다는 의도로 했을 경우는 벌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또 시정 지시를 하는데요. 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악의가 없다고 보고 벌금은 많이 안 매기고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쿠다의 독점을 풀어라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은 GPU 사계 GPU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월 비둘기.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밤사이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또 한 번 파월이 비둘기 날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유럽에 가 계세요. 유럽에서 ECB, 그러니까 유러피안 센츄럴 뱅크라는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들하고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중인데요. 네. 바로 옆에 라가르드 ECB 총재가 옆에 앉아 있죠. 네. 자, 이 자리에서 많은 기자들, 전문가들이 제롬 파월에게 물었습니다.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날짜는 뭐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인플레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디스인플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디스인플레라는 것은요,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인플레의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것이 디스인플레이거든요. 네. 디스인플레가 상당한 진전이 있고 재경로로 돌아가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상반기 초에는 물가가 다시 상승 속도가 더 높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이 제대로 잡았다. 자, 그런데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그러니까 조건 없는 비둘기가 아니라 하나의 조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제 지표 좀 더 봐야 된다. 무엇을 더 봐야 되느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또 구체적인 날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제롬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비둘기적 마음으로 곧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본 자세는 갖췄다. 네. 그러나 물가 지표가 지금 이 PC 물가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 그다음에 CPI 같은 경우 3% 오락가락 하는데 그게 조금 더 내려가고 또 고용도 좀 더 내려가야 된다. 그걸 보면 금리 인하하겠다 이러는데 공교롭게도 또 밤사이 나온 고용 지표 졸츠 보고서라고 하죠. 졸츠 보고서라는 것은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라는 보고서인데 이 노동부가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여기 보면 사람을 뽑겠다는 졸트 보고서의 구인 건수가 814만 건이에요. 지난달보다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저게 정상일 때는 한 700만 건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00만 건 내려가야 금리 인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비둘기적 스탠스는 가졌지만 그 비둘기가 먹이를 팍 먹을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교체. 지금 지난주 TV 토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걸 요구하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현역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좀 사퇴해달라. 당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사퇴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통상 현직 대통령을 아래서 현직 정치인이 이런 얘기하기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켓 의원은 고통스럽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도켓 의원의 발언이 바이든 사퇴나 교체의 하나의 본물이 되지 않을까. 미국 언론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여론조사 결과도 예상한 대로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바이든이 밀렸습니다. 네. 자, 요게 앞으로 조금 더 밀리다거나 밀리는 추세가 심화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지 않을겠느냐. 이 도켓 의원은 심지어 존슨 대통령,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에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경선 도중에 사퇴한 적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서 존슨 대통령도 민주당 우리 대통령이었는데 당시에 나라를 구했다. 바이든도 존슨 대통령을 따라라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미국 정가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극우 폴리코노미. 자, 폴리코노미는 정치와 경제의 합성어죠. 폴리틱스와 이코노미.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주요국 선거에서 최근에 보수 우파들이 승리를 하면서 이게 세계 경제를 지금 흔들 모양새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와 경제는 원래 뭐 정경 같이 가는데요. 어디 단어가 앞에 오느냐. 그러니까 이코노 폴리틱스 하면 경제 정치학인데. 네. 이것은 폴리 이코노미, 이것은 정치가 앞에 와서 정치가 경제를 끌고 가는, 압살하는. 자, 그런데 지금 프랑스 선거, 미국 선거, 거구 폴리코노미 현상이 많습니다. 그 국수주의라든지 재정 지출 확대, 보호 무역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이런 대목들은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 거구 폴리코노미의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플랜 B, 플랜 C를 갖고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테슬라 폭발, 엔비디아 독점, 파월 비둘기, 바이든 교체, 그리고 극우 폴리코노미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